오늘은 라면을 끓이는데 홍게가 들어간 라면을 끓여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뭐 홍게는 깨끗한 물에서 살아서 뭐 별로 손질할 게 없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어이구, 얘가 살아있네. 아이고, 난 이거 살아있는 건 내가 못하겠다. 제가요? 응, 네가 해라. 여여 이거 꿈직꿈직하잖아. 와, 그렇구나. 살았구나, 아직. 응, 아주 고글고글 아가미가 움직움직하네, 고기가. 이것만 따고. 이거는 바닷물인가 보지? 짜요. 아, 짠물이야. 아, 그러면 물, 내가 물을 가져오면 되지. 응, 이제 손질은 해줬으니 그러면 넣어봅시다. 이건 호사스로운 라면이네. 럭셔 라면이네. 그랬는 여기다가 넣고 제일 맛있는 게그 무슨 거기서 잡은 거 넣고 라면 끓인 게 제일 맛있다고들 그러던데. 어디 끓는가? 끓기 시작은 하네. 냄새가 이거 무슨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게탕을 끓이는 것 같은데. 간을 조금 보고. 간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집된장을 조금 넣어봅시다. 액젓 조금. 게에서도 또 맛이 나오니까 간을 처음부터 너무 세게는 안 하고. 홍게라면이 아니라 홍게탕에 라면사리네. 어우, 냄새가 아까 게 냄새 나는 데다가 된장이 들어가니까 아주 좋아. 이게 대게는 아니어도 이 홍게도 게는 게네. 향이 난다. 이것도 좀 있으면 이제 금먹이에요. 아, 그래? 그래도 뭐게 국물 먹자는 거니까. 네. 어이구야, 세상에. 그래도 또한 마리 먹었다는 표시로 안 그러. 네, 저기 국물을 떠야지. 야, 이거 완전 게 국물이 그냥 끝내주네. 라면 하나 갖고 지금 두 그릇을 만들었네. 게두 마리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물이 게 맛이 진한지.